사랑의 마시나 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기도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청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하루빨리 전염병이 잠잠해져서 전염병이 없던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강사 목사님께서 준비한 말씀을 통해 청년들이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재림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년 기도주일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제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은 거창했지만 마칠 때에는 뱀꼬리처럼 흐지부지하게 맞춰지는 그런 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참여한 이 혼인잔치도 바로 그러한 때와 그러한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이적을 이곳에서 행하셨어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는 이 이적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이적을 행하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예수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이 데리고 온 그의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에서의 첫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혼례 가운데에 이루어진 이 이적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학으로는 포도즙이라고 이야기하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포도즙이 혼례잔치 가운데에서 떨어졌다,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은 아마 큰 돈을 다시 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포도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관례에 따르면 손님에 대한 대접이 굉장히 소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포도즙이 거의 다 떨어졌을 그때에 이 예수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갔어요. 세상은 날로 고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학문이며 과학기술이며 또한 그 외에 각각의 산업의 분야마다 급속도의 발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부족한 것을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학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흔하디 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사를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나눠주는 것은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풍족해요. 충분합니다. 집에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의 볼펜과 연필과 지우개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현시대의 교회인 이 라오디케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부족한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능력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혼인잔치에서 그들의 포도즙이 거의 다 되어서 이제는 곧 포도주가 없어질 때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았던 이 하인들과 예수의 어머니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에 따른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장 7절,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 항아리는 포도즙을 위한 항아리가 아닙니다. 즉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준비된 항아리예요. 즉 그곳에 물이 항상 있고 새로 오는 손님들에게 그들의 손과 발을 씻길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늘 정결을 중시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정결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항아리들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그 포도즙이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는 어쩌면 좀 엉뚱한 명령을 하십니다. 거기에 있는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마련된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어쩌면 고개가 이렇게 갸우뚱했을 겁니다. 지금 없는 것은 뭐예요? 포도즙입니다. 지금 없는 것은 포도즙인데 예수님께서는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이 항아리가 두세 통 드는 항아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한 개도 아니고 여섯 개나 있습니다. 여러분, 두세 통이라고 하면 보통 20갤런 또는 한 30갤런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이 리터로 따져보면 이 항아리 하나에 한 100에서 한 120리터가 들어가는 그런 항아리들이 6개가 놓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물을 기르러 가야 되고 그리고 그 기른 물을 가지고 와서 이 항아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웁니다. 아니면 이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가서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이것을 다시 들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큰 항아리들을 이 종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귀까지. 여러분, 즉 이 큰 항아리 가운데에서 그 주둥이가 있는 그 위에까지 아귀까지 충분히 물을 채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 같으면 지금 이 포도즙이 없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이 종들은 예수님, 즉 이 홀레의 이 친척이 되는 이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물을 채우긴 채울 텐데 어쩌면 저 같으면 대충 채우는 척만 하든지 아니면 반쯤 채우든지 그리고는 온 정신이 지금 포도즙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종들은 어떻게 했냐면 물을 채웠는데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쩌면 통을 들고 여러 번 물의 근원이 있는 곳을 왔다 갔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 항아리를 들고
여러 명이서 낑낑낑낑 대면서 그 큰 항아리를 여섯 번이나 이 물의 근원에서부터 이 잔치지까지 옮겨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그 아기까지 물을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들은 지금 이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손으로 떠온 그저 평범한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을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누구한테 갖다 주라고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연회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물이 아니에요. 포도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종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물 떠서 갖다 줘라 라는 겁니다. 이 종들은 어쩌면 벌벌벌벌 떠는 마음으로 이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게 갔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이제는 연회장에 가면 연회장한테 한 바가지 욕을 얻어먹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가져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종들은 그 물을 떠서 그것을 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줬어요. 그리고는 그것에 대한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저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해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필리핀에 아주 큰 태풍이 불었어요. 그리고는 이 비사야스 지역에 큰 해일이 덮쳐가지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태풍이 올 때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번 태풍은 정말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니다, 조심해야 한다,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날 저녁 정말 말 그대로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바람이 마을에 불었습니다. 여러 집들이, 즉 필리핀의 그 허름한 집들이, 무너진 집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가 살고 있는 그 집도 너무 허름해서 교인들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우리 마을에서 콘크리트로 지어진 그나마 교회가 튼튼하니까 교회로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선교사와 그의 파트너는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의 말에 따라서 교회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람이 너무 부니까 그 부는 그 바람 때문에 앞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혹시 이 바람에 무언가가 날아와서 나를 툭 치면 어떡하나, 내가 그것에 맞아서 죽으면 어떡하나 라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근데 그 선교사가 발을 옮겨놓을수록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괜찮아, 안 죽어. 근데 발걸음을 더 옮기면 옮길수록 또 마음이 드는데 그때는 또 다른 마음이 들더래요. 처음에는 괜찮아, 안 죽어, 하나님이 날 지키시니까 안 죽어 라고만 생각했는데 교회가 가까이 다가오고 점점 올수록 이 선교사의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것은 바로 죽어도 괜찮아 라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그 마을을 캠퍼스에 돌아와서, 천명선교사 훈련원 캠퍼스에 돌아와서 간증을 하는데 제 마음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죽을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20대의 아주 젊은 이 여 선교사의 말 속에서 괜찮아, 안 죽어를 넘어서는 죽어도 괜찮아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선교사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믿음에 따르는 그 행동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저 믿고, 그저 알고, 그리고는 내가 있는 곳에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분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 최고임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종들이 그들의 손으로 떠온 그 물, 그것을 가지고 연회장에게 나아갔어요. 그리고는 그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고 사람들에게 준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통의 연회장들은 다들 좋은 거 먼저 내고 사람들이 입맛이 이제 둔해질 때쯤 되면 그때서야 좀 질이 안 좋고 맛이 없는 포도주를 내는데, 포도즙을 내는데, 어째 당신은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즙을 숨겨 놓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즙은 어떤 포도즙입니까? 이 포도즙은 예수님께서 종들이 떠온 그 물로 만드신 포도즙이에요.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이 날라온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자기가 이제까지 마셨던 어떤 포도주보다도 질이 우수하며 잔치의 시작에 내놓은 포도주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람들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 후에 나쁜 것을 주는 것과 같이 세상이 주는 선물도 그러하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오늘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은 내일은 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되리라는 보증이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이 세상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아니면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올라서기를 원하는 그 자리들, 그러한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는 비할 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일은 그것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되는 보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림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이 세상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잠시 좋은 것을 줬다가 점점 나쁜 것으로 변해가는 이 세상 것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보다 더 새로운 내일, 내일보다는 더 새로운 다음 날을 기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재림 청년 여러분들께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지어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읽었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이적을 행하신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함이었다. 오늘 이 혼례의 기적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재림 청년 여러분의 믿음도 한 단계 더 높아지고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